안녕하세요.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저희 마늘 캐고, 건조하고 하면서 마늘 다듬는 과정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캐서 바로 옆에 그린하우스 옮겨서 건조를 합니다. 빠르시오. 내 사랑을 받는 사람 받아주세요. 저희 마늘 농사는 거의 수공업으로 하는 거라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합니다. 하나하나씩 다 전지가위로 다 잘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지가위질 했더니 손가락이 얼얼하네요. 그래도 하루에 다 마쳤습니다. 잘라놓은 걸또 판매하려면 또 그냥 판매 안 되잖아요. 크기가 또 구분이 돼야 되니까 또 종이컵하고 똑같은 플라스틱컵에 맞추어서 사이즈 규격에 맞추어서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소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크기가 비슷한 거는 한꺼번에 나누고 또 어중뜨다한 거는 이게 컵에다 넣어가면서 사이즈를 구분해서 큰 거는 큰 거대로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 작업을 일일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하루에 안 되고 이거는 이틀에 나누어서 작업을 하였어요. 작업을 이제 거의 마치고요. 한번 무게를 달아보려고 한번 저울 갖고 왔는데요. 5.6cm 이상이 거의 왕자로 특대로 들어가는데 분량한 걸로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려고 100개를 한번 담아봅니다. 지금 담는 거는 사이즈가 5.6cm 이상 거의 왕자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더큰거 7cm는 따로 빼놨는데요. 그거는 빼고 지금 5.6cm에서 7cm 미만 되는 사이즈 구분하는 거를 한번 무게를 달아보려고 지금 열심히 100개를 세고 있어요. 한 접에 마늘은 100개이잖아요. 거의 왕 특대 왕 사이즈라 그런지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100개가 보니까 8.1kg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 아래 사이즈인데요. 식용이나 식용으로도 할수 있고 종자로도 쓸만한 크기인데요. 100개를 세워 봤더니 무게가 5.71kg가 나왔습니다. 제법 크죠? 그리고 이제 판매용은 아닌데 따로 큰 걸로 따로 7cm 정도 이상 되는 거 따로 떼운 거 한번 무게를 재봤습니다. 한 접이 몇 키로가 나올까요? 제가 보니 10키로가 넘었습니다. 100개가 10.56키로가 나왔네요. 오늘 6월 11일인데요. 제가 마늘을 뽑은 지가 일주일이 됐습니다. 6월 4일부터 종식폭포 시장에서 오늘 낮에 2시까지 종량이라고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크기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자르고 큰거 먼저 빼고 작은 것도 빼고 줄기 자르고 또 크기별로 또 구분을 해서 나눠 놨는데요. 저는 분류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 종이컵하고 같은 사이즈예요. 이게 7cm거든요. 길이가 7cm고 여기 5cm인데 이게 마늘이라는 게 이게 딱 규격이 다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넣어보면 비교를 했을 때 꺼내면 어떤 거는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비슷하고 또 이렇게 만져보면 또 작아 보이기도 하고 크기가 들쭉날쭉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접에 뭐 특, 왕특 뭐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마늘은
5.6cm 이상이 특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이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에 6.5cm 이상 되는 건 거의 왕특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자는 이제 5.6에서 뭐 4.5 사이,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제일 작은 걸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홍산마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늘이 큽니다. 한 주먹 되죠.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은 이 테두리가 이게 벌써 7cm인데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럼 테두리가 7cm가 왕특에 해당하는데, 좀 분류하다 보면 이게 왕특으로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조금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이즈가 또 5cm 좀 이하로 또 재질 수가 있고, 물친대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분류하면서 만들어낸 컵인데요. 여기다 이게 7cm니까 이거 재봤더니 여기가 가운데쯤이 5.6c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해놓고서 페이스 사이즈를 재서 내려가서 지금 맞췄잖아요. 5.6cm로 좀 작은 사이즈인데 내려갔죠. 내려간 거 지금 여기는 딱 걸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마지노선을 보고 딱 여기서 기준을 삼아서 여기다 좀 작은 거는 종자도 되고 식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우리 저기 한지마늘 보면은 한지마늘 이 사이즈면은 제법 큰 사이즈에 들어가거든요. 4c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약에 10개를 한번 재볼게요. 14 10개. 10개면 50g. 500g, 10개가. 그러면 100개면 5kg가 나와요. 평균 5kg가 넘더라고요. 아까 재봤더니 100개를 재봤어요. 그냥 크기는 조금 들쭉날쭉한데, 그 5.6cm 이하로 통일해서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거의 짤짤한 거는 다 뺐고요. 이만한 거 종자 다 실컷 쓸 수 있거든요. 식용으로도 실컷 까먹을 수가 있고요. 종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개 한 접이 평균 5kg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격을 정했을 때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kg인데 7만원, 한 접에 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대짜는 그때는 지금 주문이 지금 많이 작년에 사가신 분들이 계속 같이 주문을 더 해주셔가지고 지금 개수를 세서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개수는 많이 없고요. 근데 종자용은 지금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같이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접에 500g 넣고 이제 덤으로 좀씩 더 담아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댓글에 문자로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선착순으로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홍산마늘은 김장용 양념에도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알리신 성분도 마늘에 40%나 다른 마늘에 비해서 40%가 더 알리신 성분이 많다고 해요. 그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항암 효과도 많고 마늘 많이 먹으면 좋다잖아요. 우리 국산 국산 마늘은 국산 마늘이에요. 엄청 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마늘인데 좀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게 껍질 벗길 때 일단만 이런 거는 뭐 막 벗기려면 어렵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은 껍질 까기가 아주 쉬워요. 껍질 빨아내서 속을 볼게요. 지금 이제 연근에서 속이 이렇게 빨갛게 속 껍질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색감은 아주 잘 떨어집니다. 홍산마늘 특징은 이게 속에 초록빛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새싹이 아니에요. 홍산마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초록빛 나는 게. 그래서 홍산마늘은 어디 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초록빛 난다는 게 표시가 딱 나니까요. 그리고 벗기니까. 자, 이제 큰 걸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톡톡 연결했어요.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까보면 아주 잘 벗겨져요. 그래도 지금 연결해서 익어간이라고 껍질이 빨간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죠? 홍산마늘은 보통 여기 큰 거 좋은 거는 뭐 8개, 10개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그맣게 분까지 있어서 9개가 있네요. 그러면 70g, 7g가 아주 많죠. 지금 통이 크니까 마늘이 이렇게 까보면 한 주먹이 나옵니다. 아마 80g 정도 되는 마늘을 아마 저희 깐 걸 거예요. 양이 많죠? 그래서 마늘은 큰 걸 사서 먹어야 이렇게 마늘 양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